아쿠아프렌트네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카에 있는 시원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렌트네이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것으로, 2차.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재도포 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연화 후에 수분 조절한 다음에 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보시면, 네. 자,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세 개 했어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C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예,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만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우드를 만들어야 돼요. 대두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우드로. 대두도 소우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와인딩 다 끝난 상태에서 밑에 다운펌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일반 우리 요만한 소자 아이롱 있죠? 빗을 딱 대세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싱글링 하듯이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쫙 다운펌이 됩니다. 네, 예쁘죠? 네, 이쪽에도 한번, 이쪽 좌측에도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빗을 딱 먼저 집어넣으면 똑똑똑 떨어지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완전 그 와인딩 끝났거든요. 예,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마 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트 네일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루트 네일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1 강곱슬 펌제용으로 네, pH 9.5짜리예요. 그냥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재도포 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 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17mm거든요. 17mm로 가볍게 네,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19ml예요. 19ml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좌측에서 가르마 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 17mm를 가지고 한번 홀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 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히카는 그 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해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여기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오,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자, 옆 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옆 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면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자,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와,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아이롱 남자 펌 들어갈 건데요. 많이 뿌리가 많이 이렇게 납작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피카에 미친 연화로 해서 연화까지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또 쉽게 남자 펌, 예, 댄디 펌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수분 한번 이렇게 끝까지 한번 날려주세요. 자, 수분을 날리는 이유는 뭘까요? 결과치에서 수분을 날리신 다음에 와인딩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과치에서 거칠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끝부분에 예, 수분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네, 이렇게 해서 17mm로 와인딩 끝내고요. 두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뿌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13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려주시고요. 17mm입니다. 17mm로 이 끝부분에 있죠? 이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았던 뿌리 부분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좀 탄력 있는 컬을 원한다면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네, 빨리 건조해서 네, 이렇게 해야지 컬이 좀 탄력있게 잘 나와요.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세 번째 판넬도 제가 17mm로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17mm 수분 건조. 그 다음에 첫 리치 뿌리 잡았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딩 하면서 수분과 환원제가 빨리 날아가기 전에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피카로 하시면 지금 피카의 그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어떻게 돼요? 빨리 건조가 되면서 탄력 있는 컬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3mm 하신 다음에 17mm로 모발 끝에 한번 수분 건조해 주시고 네, 와인딩.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컬을 원하진 않아요. 그랬던 줌마 스타일 되겠죠? 네, 멋있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자, 지금 남자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롱, 피카 롱 아이롱에 예, 롱 아이롱을 활용해서 하시면 네, 금방 쉽게 일반 펌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요거는 19mm입니다. 네, 13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지금 속성으로 하는 속성 아이롱 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자, 수분이 제 생각에는 연화가 끝나고 나면 그 환원제하고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일반 짧은 아이롱으로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마도 일반 펌보다 더 빠르게 또 럭셔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우측 파트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뿌리를 살리지 않으셔도 돼요. 네,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는 거의 다운펌을 하고 위에만 제가 볼륨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측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네, 좌측 파트도
자, 뿌리는 제가 안 살릴 거예요. 그냥 다운펌식으로 옆에는 할 거라 옆 사이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카는 롱이 기니까 두 번씩 이렇게 안 잡아도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벌써 와인딩 다 끝났어요. 그냥 남자 머리는 이 부분은 제가 볼륨 매직으로 잡으신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단백질 샴푸하고요 나온 모습입니다. 네, 또 이렇게 보시면 볼륨감도 많이 살렸고, 네, 옆에는 다운펌으로 해서 또 마무리 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마무리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보시면, 네.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세 개 했어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시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만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우드를 만들어야 돼요. 대두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우드로. 대두도 소우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원래 뿌리 살리는 걸 안 좋아하지만 제가 성형펌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요 갈라지는 거와 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뿌리를 줄 거고요. 볼륨을 이 앞쪽에도 보시면 옆에는 약간 동그란 얼굴이라 평평해 보여요. 그래서 약간 다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약간 다운이지만 여기 하나 두 개 정도는 제가 뿌리에 볼륨을 줘서 그러니까 9mm 우리 그 피카에 있는 9mm를 가지고 뿌리를 한 세 개 정도 살린 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파마로 그러니까 파마로 키를 좀 키우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형으로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자 9mm예요. 9mm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뭔가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볼륨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요 부분만큼은 제가 뿌리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9mm입니다. 그러니까 이 9mm의 활동은 어떤 활약이 있냐면 이 아이의 기능은 뿌리를 살리는 데 쓰시면 좋아요. 하지만은 어때요? 숏커트에는 9mm로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또 13mm는 약간 단발 정도. 그 다음에 롱머리에서는 13mm로 뿌리를 살리고 그 위에 다시 16mm를 뿌리를 살리면 어느 정도 충분히 뿌리가 살아납니다. 자, 우리 브라질 이 친구는 머리가 곱슬이면서도 약간 건성인 쪽인 것 같아요. 큐티큐티층이 약간 얇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3개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성형을 하기 위해서 잡아서 피카 롱 아이롱은요, 아이롱 두께가 길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또 원장님들 문의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기니까 무겁지 않아요? 근데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이신 원장님들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엄마의 걱정은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안 작아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뿌리 두 개를 살립니다. 네, 다시 한번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롱 아이롱 19mm입니다. 자,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 놓고 길어서 금방 끝나요. 한 10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서 그동안에 짧은 원건 아이롱으로 할 때 약간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22mm입니다. 근데 이 롱아이롱을 피카 롱아이롱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너무
쉽게 일반 파마보다도 더 쉽게 저희가 이거를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희소식이라고 우리 미용인들한테 희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와인딩을 하고 나서 이따가 다시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타월 드라이만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뿌리 살린 부분에 뿌리도 가볍게 많이 살았어요. 우리 고객님은 2cm는 키가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드라이로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의 그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